요런 느낌입니다. 이거지. 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트코에서 산 연어를 훈제해 보겠습니다. 이게 중량이 1.5kg인데 48,000원이에요. 꽤 비싸죠? 꽤 크죠? 자, 일단 먼저 이 연어를 차가운 물에 깨끗하게 한번 씻어 줄게요. 자, 연어를 씻어 왔고요. 가볍게 닦아줍니다. 연어를 염지해서 안에 있는 수분을 쫙 빼줄 거예요. 소금 1/2 컵, 1/2 컵보다 조금 덜 했어요. 그다음 흑설탕 한컵 반. 그래서 총 2컵을 맞추면 됩니다. 갈색 설탕으로 하셔도 돼요. 소금 반 컵, 흑설탕 한컵 반, 총 2컵 맞췄습니다. 여기에 메이플 시럽도 반컵 넣어줄게요. 자, 마지막으로 후추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섞어주시고, 자, 이거를 이제 연어에다가 발라줄게요. 밑에 대충 살짝만 깔아주고 연어에 발라줍니다. 밑에는 발렸죠? 엎어주고, 이게 어차피 안에 수분이 빠지면서 좀 쪼그라들 거예요. 전체적으로 이쁘게 잘 발라줍니다. 이게 다 간이 배는 게 아니고 겉에 어느 정도 배고 나중에는 다 씻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달지 않을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굳이 랩핑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.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. 저도 막 공기를 완전 다 차단하는 정도가 아닌 그냥 형태를 잡아주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까지 해주는데 저는 뭐한 4~5시간까지만 해줄게요. 자, 한 6시간 정도 지났고요. 물이 많이 빠졌죠? 이제 이 연어를 차가운 물에서 씻어오면 됩니다. 깨끗하게 씻어줘야지, 위에 이런 게좀 많이 남아있으면 좀짤 수가 있어요.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오겠습니다. 자, 씻어왔어요. 씻어왔는데, 보시면, 여기는, 좀 딱딱해진 느낌이 보이시죠? 또, 이 두꺼운 부분은 아직 좀 그런 게덜 됐어요. 이 말은 충분하게 안에 있는 수분이 아직 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한 8시간 이상 푹 하면은 전체적으로 완전 딱딱하게 돼요. 딱딱하게 굽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저는 더 이상 늦어지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지금도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원래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겉이 건조되면서 찐득찐득해지는데 그 부분도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요. 괜찮습니다. 근데 정석대로 하려면은 8시간 이상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색깔이 올라오고 난 뒤에 또 바깥에서 자연풍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건조해주고 그 다음에 훈연을 하면 됩니다. 훈연은 뭐 저온에서 해도 되고 고온에서 해도 되는데 내부 온도 60도에서 멈출 거예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자, 저는 한 100에서 120도 사이 정도로 할 거고요.
아마 뭐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내부 온도 60도에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내부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갔어요. 그래서 겉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한번 코팅해 줍니다. 요 끝부분은 제가 살짝 맛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이게 완성되면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파는 부드러운 훈제 연어가 아니고 약간 부셔지는? 저장할 수 있는 훈제 연어 그런 느낌이거든요. 부셔지긴 한데 정말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코팅해주고 메이플 시럽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꿀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. 마지막 60도까지 올려주겠습니다. 자, 63도에 도달해서 이제 빼주겠습니다. 아, 반질반질하게 끝내주죠. 자, 요거만 딱 먹어볼게요. 요런 느낌입니다. 이거지. 아, 짭조름하니 달콤하니. 아, 장난 아닙니다. 장난 아니야. 와, 대박. 자,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뭐 마요 소스, 뭐 크림 소스, 머스타드 소스 다 잘 어울립니다. 다 맛있어요. 뭐 크래커 같은 거 위에 올려서 안주해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도 되고 샐러드 만들어 먹어도 되고 다양하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. 저는 이 빵에 넣어 먹을 거예요. 원래 크림치즈에 넣어 먹는데 크림치즈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리코타고요. 적양파. 연어랑 적양파가 정말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여기서 뗀 연어. 자, 이런 식으로 싸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간식입니다. 와, 너무 맛있다.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파는 부들부들한 훈제는 다 드셔보셨을 텐데 이런 식의 훈제는 많이 드셔보시진 않았을 거예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. 맛있습니다. 저는 완전 정석 찍힌 것도 아니고 좀 간단한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간을 잘못하면 좀 짤 수도 있는데 1.5kg 기준에 제가 계량 한 정도 하면은 짭조름하고 달콤하고 딱 좋습니다. 식감이 어떠냐면 약간 설탕물 입혀서 굳힌 것처럼 그런 살짝 단단한 식감이랑 안에는 적당하게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습니다. 이쪽에 정말로 염지가 잘 된 쪽을 보면은 이렇게 톡톡톡톡 부셔지는데 막상 씹어보면은 절대 뻑뻑하지 않아요. 진짜 뻑뻑하지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. 그냥 이 상태로도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고의 안주일 거예요. 아, 너무 맛있다. 또 취향에 따라서 이 위에 후추를 뿌려서 드시면은 또 맛있습니다. 저는 빵 한 개만 더 만들어 먹고 크게 한 입. 자, 제가 영상이 너무 오랜만에 올라가서 죄송하고요. 또 다음 영상도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리스킷의 영롱한 자태.